네, 안녕하세요. 찌리박의 대충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기 오늘 시아방조제에 가서 잡은 망둥어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꽤 크죠? 저번에 궁평항에서 잡은 망둥어는 너무 손가락만 해갖고 그냥 매운탕에 넣고 한꺼번에 끓였었는데 오늘은 사이즈가 조금 되니까 이걸 매운탕 끓이기는 아깝고 네, 사시미를 떠볼까 합니다. 망둥이 회가 생각보다 저기 살이 달고 맛이 좋거든요. 일단 요것도 빠른 진행을 위해서 손질하는 모습은 2배 속으로 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는 이제 떴고요. 예, 너덜너덜하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방용 식칼을 조금 그냥 간 거라 사시미 칼처럼 잘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뭐 횟집 사장도 아니고, 아무튼 대충 요리입니다. 대충 요리. 너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일단 이렇게 한 거는 물기를 조금 빼기 위해서 키친타월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초장은 만들기 귀찮아요. 그냥 고추장에 찍어 먹어볼게요. 보이시죠? 엄청 쫄깃하고, 살이 달아요. 요런 건한 500만 원 줘도 못 먹어요. 낚시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긴 500만 원 주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겠네요. 미안해요. 아무튼 망둥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생선이에요. 네, 이상 망둥이로 사시미를 떠봤습니다. 찌리박의 대충 요리 끝. 다음 요리 때 봐요. 안녕.